오늘은 사주기 게임입니다. 우와! 우와! 하늘만이야! 힘들 지나간 거 잠깐! 뭐야? 왜냐 원래 우리가 이거 하려고 했던 취지는 이런 침울한 취지가 아니었어. 뭐가 침울해? 여러분, 우리가 전역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이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전역 선물을 해줄 겁니다. 전역과 돈을 모았습니다. 우리 형 누나들이 아주 그냥 우리를 끝이게 아끼니까. 뭐라는 거야? 고생도 아닙니다. 전역을 해서 이제 사회인이 됐잖아요. 근데 그러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. 그치.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걸 사줄 순 없지만 한번 그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여섯 명이 전역한 우디를 위해 사주기를 준비했습니다. 와 좋겠다. 진짜 전역했는데 선물까지 사주고 기분이 아주 찢어지겠어요. 오늘의 사주기 게임 룰 설명. 왼쪽엔 색깔이 적힌 종이컵이, 오른쪽엔 브랜드가 적힌 종이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먼저 원하는 색깔을 맞힌 뒤에 원하는 브랜드까지 맞히면 해당 브랜드에서 그 색깔을 가진 물건을 찾아 무조건 사주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총알의 개수는 단 10개! 특등사수 우디는 과연 색깔부터 브랜드까지 10번 안에 모두 맞힐 수 있을지!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! 주변의 사수 앞으로! 와 갑자기 멤버들이 우디를 사준다고. 아 예스. 너무 기쁩니다. 정말 사주고 싶었어요. 형이 사주면 되겠네. 소정이 사준 적은 한 번도 없나? 누군가를 고탱 옛날 사주기 했을 때 콜라 한번 사줬어. 콜라 한 번 썼네. 아, 저는 콜라를 사게 되니까. 아, 그러면 이거 오늘 이제 우디가 싸워서 맞힌 거. 네. 누가 사줍니까? 그러게. 저희가 다 같이. 예. 카드를 내서. 예. 카드를 우디가 이제 뽑아. 카드 뽑기 옛날에 고탱 사주기 했던 거 아시죠, 여러분? 뭐. 이걸로 할까? 이걸로 할까? 이걸로 할까? 내가 사줄게요. 주세요, 주세요. 내가 사줄게요. 거. 우디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아, 자기 거. 그러니까. 맞아. 아 생각난다. 그 찐텐. 예. 아 한번 연습 기회 주죠. 아 연습 기회 한번 줄게. 오케이. 오케이. 한번 그냥 싸보나요? 예예. 예, 예, 예. 한번 싸봐요. 뭐 어디 한번 쏴볼 거예요? 뭐 가운데 빨강을. 빨강. 오 싶다. 1등 사수면. 만발 사수. 만발. 가 잠깐만 그 얘기 좀 해줘. 네. 1등 사수가 뭐야? 아 이제 사격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이제 20발을 쏘는데 20발을 다 맞추면은. 그 이제 만발 사수라고 하는데 28 다 많이 안 나옵니다. 한번 한번 연습을 하지 말까? 아니 근데 한 발만 우리가 이것도 못해. 아니 웃소들이 왜 그래? 아니 다섯 발 쏴봐. 다섯 발. 오케이 가자. 좋은데? 가즈. 와. 얘가 좀 흔들어서 반전이 없어 떨어뜨린다. 방금 전에 그 호기롭던 그 모습들은 다 어디 가고 다. 우리 너무 응원해. 아니 있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요. 일단 만발 사주기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는 눈 뜨고. 눈 뜨고? 아 그러면 이따가 눈 감고? 아니 누가 턱을 눈 감고 싸요? 야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?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눈 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쏴주시오. 오케이. 눈 뜨고 열 발. 갑니다. 렛츠고! 이거 뭐야? 안돼! 오호! 아! 우와! 야 시원하게 넘어가네! 하양 맞췄습니다! 야 하양! 우와 우디! 스테이지 1 클리어! 자 그러면 다음 라운드 브랜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10발을 금방 다 쓸 거라 생각해가지고 네. 10발 제한을 두고 시작을 했던 건데 10발로 몇 개를 맞추겠는데? 한번 해보시죠. 좋아요. 준비된 사수! 앞으로! 제대로 여기에다 장착했는데 서로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쓰는 거 생각했는데 운동표까지 제대로 보이고. 아 사주기 싫어요? 너무 좋아. 잘하고 있어. 근데 제대로 갔다 왔어. 이것이 대한민국 강한 친구 육군입니다. 제 구석에 있는 거를 노려보겠습니다. 잠깐만!
네. 두 번째 줄? 제일 오른쪽 라인에? 어, 여기 뭔데? 뭐, 뭐길래? 요거 맞아요? 이거 어마어마한 거. 저 라인에 있는 애들? 뭐길래? 진짜? 성희야, 그거야? 아, 진짜 뭔데? 그거야? 자,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맞힌 것만. 막 이렇게 맞췄는데 얘가 탁탁 해가지고 다 넘어졌다. 이러면 맞히네, 맞히네. 그러면은 작은 컵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예. 와! 가져가!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두 발만 쏴보겠습니다. 한 두 발만 쏴보겠습니다. 이게 제한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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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터치니까 그거 맞은 거야? 뭔데? 뭔데? 아, 뭐, 잠깐! 색깔이 하얀색. 근데 뭐 그게 뭐야? 뭐, 강했다는 거죠? 도망했네? 아니 잠깐만. 진짜 이상해 이 게임. 아니 진짜 이게 뭐야? 어, 뭐야? 아니, 어, 뭐야?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잘 써? 군인한테 이걸 하지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. 바로 맞춰버려. 하지만 다 같이 봅시다. 뭔지. 뭔데요? 자 전혀 예상이 안 돼. 뭐래 뭔 것 같아? 모르겠어. 이렇게 브랜드. 브랜드? 이렇게 놀랄만한 브랜드가 뭐가 있지? 놀랄만한 브랜드. 봐봐 확인해요. 예. 오? 오? 누가 이걸 적었어? 이거 누가 적었어? 야, 이거 뭐야? 야 진짜 웃긴다. 나는 처음에 이게 뭐지? 내가 모르는 명품 브랜드가 있나?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자동차 브랜드잖아요. 와!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아니 말이 안 되는데. 와! 하얀색 쉐보레 당첨! 와! 좋아 그래. 와! 와 진짜 대박이다. 우리가 이 정도 썼습니다. 와 진짜 대박. 이거 어떻게 쓸 생각을 했지? 나 근데 이제 웃음이 안 났는데. 나 진짜. 아 첫 라운드부터 눈을 가렸어야 됐어. 네. 하지만 네 이제 라운드는 계속돼야죠. 2라운드. 2라운드 갑시다. 예, 네, 그럼 2라운드 가겠습니다. 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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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쉐바. 손이 엄청 작아. 와. 두 번째 라운드는 우리 약속대로 눈을 가리고 하겠습니다. 안 돼, 가져다 주시죠. 아, 예쁜 또 안 됩니다.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어요. 우디가 아, 우디를. 우디가 없어서 아직 판매는 안 합니다. 맞아. 제가 써서 이제 완성. 자, 안 보이죠? 네,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신났어. 깜빡 잠들었네. 자, 2라운드.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예! 대한민국. 우리의 명예를 걸고. 고재형 병장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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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대각선으로 대각선. 잘 하고 있어요. 거의 다 하고 있어요. 오른쪽 더 가야 돼. 좋아. 뭐죠 이거? 빨강인가? 초록. 초록. 와 이게 맞네. 어떻게 맞춘 거야? 와. 많아. 하나 얼마나 왔죠? 방금은 아까보다 훨씬 많이 썼어요. 네 발 남았네. 네 개 남았네. 네 개. 네 개. 충분하지 뭐. 네 개인지 다 쓰인다. 그냥 막사도 하나 맞지 뭐. 맞아, 막사도 하나 맞아. 가자. 준비됐어요? 좋습니다. 준비됐습니다. 준비된 사수 사격 개시. 개시. 오. 오. 들어왔어. 자. 위치 좋아? 들어왔어. 좋다. 그 위치 좋아? 큰컵 맞았습니다. 큰컵. 자. 오 붙어있어. 뭐지? 오.
어? 이게 뭐죠? 아. NC! 아, CEO! CEO! 아, 재밌네. CEO에서 초록색. CEO 안 그래도 메로나. 그치. 맞네, 맞네. 맞네. 비타민, 막 채울 수 있는 거. 소래는? 소래는? 이게 첫 판으로 하기 딱 좋은데? 이거 첫 판으로. 우리 이번에는 초록 CU 뽑았습니다. CU에서 초록색 무언가를 사는 거. 오케이. 아, 또 기대되네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비상이거든요. 지금 은행에 연락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다들 검색하고 아니 검색하고 있어. 아, 검색한다. 여기도 검색하고 있어. 촬영이 지금 뒷전. 좋아.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뭐 식탁이라도. 식탁. 네. 가구를 좀 가져가야지. 가구. 자, 그러면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. 예스. 가 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. 예스. 오! 오! 하나. 오! 오! 거의 맞을 뻔했어. 수가. 아, 좀 아쉽죠? 아, 아쉽네. 아, 총알이. 아, 이게 딱 다 끝나니까 허전하는 느낌. 하지만 세 번째 라운드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하면 다시 할 수 있죠? 쉐보레를 반납하면. 5라운드까지 할 수 있습니다. 네. 반납하면 5라운드까지 가능합니다. 아, 그건 아니고 선 공략 어때요? 선 공략. 선 공략? 예. 어떤 공략? 이제 구독자분들이 예. 좋아요를 2만 개 넘게 눌러주면은 좋아요. 세 번째 예. 라운드를 갈 수 있는 거죠. 아, 이 영상에 좋아요 2만 개 이상? 예. 만약에 이제 올린 다음에 2만 개를 못 갔다. 못 갔다. 그럼 세 번째 건 나중에 이제 우디 돈으로. 아, 올린 다음에. 아, 올린 다음에 나중에. 무조건 좋네, 근데. 어쨌든 하는 건 좋잖아. 그죠? 좋아요. 아, 여러분들. 아, 좋아요 2만 개? 저는 5만 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야? 얼마 안 해, 얼마 안 해. 얼마 안 해? 30분? 아, 자. 일주일. 일주일? 빠른데? 일주일 안에 5만 개. 열심히 가서 전단지라도 돌리면 어떻게 가서 좋아요 좀 눌러주지 않을까? 저는 선물로 좋아요 버튼. 좋네. 저녁 선물로.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아주 큰 저녁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오. 이미 5만 개 된 것 같아요. 됐어. 5만 개 이미 달성하고 3라운드로 간다. 이 사람 3라운드 가고 싶어서. 이와 기회 얻은 거 좋은 거 가져가. 좋아. 좋은 거 가져가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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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관영을 향해 쏴주세요. 소리가 나고요. 오! 자, 센터 사이. 오! 살짝 아래로. 있어요. 조금 더 아래로.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. 아! 조금 더 아래로. 아! 천천히. 아! 됐어요. 아, 오케이. 오! 1cm 아래. 5cm 아래로. 아까부터 계속 얘를 노리더라고. 아. 뭐 어디 어떤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아, 좋아요. 브랜드 좋아. 스페이스. 와우. 와. 여기도 주황색 뭐 많겠다. 네. 많습니다. 로보라. 로보청소기. 로보청소기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좀 보여주시니까 아, 좀 정리가 좀 됩니다. 그러겠나요? 말 모르겠다. 잘하시네. 갑니다. 소정이 꺼내주죠. 제가요? 네. 자, 여러분의 좋아요로 받게 되는 그 물건. 주황색 물건.
이렇게 모나미 주황색 형광펜으로 열심히 밑줄 치겠습니다. 야,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이렇게 오늘의 게임은 마무리 됐고요. 그러면은 한번 쉐보레 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태훈 뭘? 어? 태훈.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. 생즉필사, 사즉필생이라. 사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,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. 사주려고 하면 안 살 거다, 이거. 드디어. 예. 사주로 나왔고요. 몇 가지가 나왔죠? 자, 시우 초록색. 모나미 주황색. 쉐보레. 아니, 지금 갭차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? 표현이 안 돼, 이거. 근데 저는 나머지 멤버들은 저 빼고 그 하양 쉐보레를 어떻게 할지 얘기했잖아요. 저는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. 뭐가? 진짜 차가 오는 건지, 그걸 누가 진짜 이거를 사서 뭐 오는 건지 모르겠어서. 아, 지금 차?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감이 안 와. 진짜 차가 생기는지 아니면 뭐 그냥 가짜 차가 생길 수도 있고 장난감이 생기는지. 그렇지, 뭐. 암홀은 직다 상태인 거지.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는 거 보면은 진짜긴 진짜예요. 자, 일단 시우 나왔습니다. 야, 과연 초록색 시우, 초록색? 초록색 시우. 어쨌든 뭘 사긴 사야지. 그러니까. 골라야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다렸으니까 뭐 세제. 오, 좋다. 주방 세제. 어, 여기 다 초록색인데 여기? 어, 그러게. 처음이었잖아. 그것도 좋네. 이게 다 좋다. 나 이거. 처음이었대요. 그리고 매년 나 이거 싸 있어. 뭐야? 오케이. 야. 그러면 누가 이건 누가 사나? 처음에 이랬는데 요거 누가 살 것인지. 얼마인가요? 5,800원. 아, 얼마든지. 5,800원. 너무 많아. 와, 어떻게 해야 되나? 미치겠다. 아니, 차라리 여기서 걸리는 게 나아. 그렇지, 당연히. 야, 너 무슨 야, 너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. 너 지금 5,800원 쓰는 거 아까워 웃는 거야, 지금. 자, 첫 번째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대박. 내가 너무 아, 이게 속상해서 난다. 나 좀 저 진짜 저거 뽑히고 나니까 진짜 살짝 털 것 같아. 그래도 기분 좋은데? 아, 야. 어, 두 개나 얻었어. 그러니까 아, 기분이 좋다. 이제 방금 이사를 했거든요. 이사한 집에서 야, 향기로운 향만 나라고. 그러게. 좋은 일 생기라고. 젠장. 자, 모나미. 모나미. 주황색 모나미 사러 갑시다. 그러면. 렛츠고. 됐다. 이번에 뭘 사지? 근데 뭐가 근데 뭐가 와 있을까? 진짜 차가 와 있어요? 차가 와. 그러게 뭐가 와 있을까? 아니, 뭐가 와 있는 거야? 아니 설마 어떻게 차가 와 있겠어? 어떻게 여기서 또 안 할 수도 있겠어. 모르겠다 나도 그런 생각. 그럼 여기 올라가기 전에 하자. 오케이. 여기가 왜냐면은 계단이야? 여기 주차장 옥상에서 중고차 딜러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. 이 옥상에서? 무슨 영화 같은데? 중고차 딜러분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약속 시간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여기서 모나미 펜은 뽑고 나중에 사주는 걸로. 오케이. 카드 뽑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진짜 안 봐. 아까 6장이었던 카드가 5장으로 줄었어요. 와우. 아, 못 봐.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5명 중에 저에게 주황 색깔 모나미 좋은 거 하나 사주실 분은 진짜 떨리는데? 피싱! 어, 뒤. 야! 야! 아, 이사 진짜 이런 거 잘 피해가. 아, 그러게 이게 잘 피해가네. 모나미. 사랑해 우디. 아, 자 그러면 올라가 보자고. 아, 이 계단이 되게 멀어 보여. 우리 네 명. 자, 한번 가봅시다. 와. 이렇게 휑한 주차장인데 여기에서 뵙기로 했거든요. 근데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. 리얼이네. 아, 예. 아, 네. 아, 이쪽에 계시구나. 예. 오셨어요. 오셨답니다. 차가 옵니다. 우디 안대를 벗고 봐보세요. 하루이. 우와! 진짜 차네? 와, 진짜 차야? 우와! 오!
우와 진짜. 어 눈물이. 와 사랑해. 어 말도 안 돼. 어 뭐야. 어 뭐야. 아니 왜 하원이. 어 뭐야. 아니 왜 하원이. 안녕하세요. 니가 왜 좋아하냐. 야 제대 축하한다. 와, 와, 영상도 다 봤어. 아, 네 것도 보고 네 여자친구 것도 보고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얘기를 하나씩 해볼게요. 우리가 중고차를 알아봐야 되잖아. 흰색 차를 사줘야 돼서 막 주변에다 수소문을 했어. 아 진짜? 그랬더니 근데 우리 갑자기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뭐야 그래서 필요한 차가 뭔데 우리 흰색 쉐보레. 어? 아빠가 얼마 전에 흰색 쉐보레를 샀는데. 아니 어떻게 갑자기 흰색 스파크를 살 생각했어? 내 맘이지. 나한테 의뢰 올 줄 알고 다. 야 빅피처를 그리고 있잖아.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. 시트콤 아니냐고. 말도 안 돼. 현실이 더 진짜 영화 같고 드라마 같다 이게 진짜. 그래가지고 이 차를 알탕카거든요 이게 바로. 알탕카. 이게 알탕처럼 생겼잖아요. 이게 알탕카예요. 알탕카를 우리가 이 알탕자에게 사면 되지 않을까. 아 그렇게. 네. 진짜 대박이다 진짜. 와 이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드라마의 이 떡밥 해수부대는. 와 근데 진짜 대박이네요. 몰랐죠? 네 오늘 하루 대박이네. 아,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. 어, 그러니까 이게 바람 때문이 아니라 아 진짜 놀라서 사람이 너무 놀라면 눈물이 난다. 와, 눈물이 났어요. 안대를 다시 펴주시죠. 이제 마지막. 안 됩니다. 야, 오늘도 나 이제 뭐 뭔지 모르겠다. 그냥 다른 데로 가야겠다. 마지막 카드 뽑기 과연 내 중에 누가 하얀색 쉐보레를 뽑게 될지. 제발. 자, 뽑으면 되나요? 예. 너무 무서워. 야, 이거 진짜 여기는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. 나도 너무 긴장돼 손이 떨려. 카드를 모아주세요. 모아주세요. 자, 느낌이 왔다. 이것! 나 아! 이것! 얘 거야? 축하드야? 축하한다! 야! 너무 멋있어! 아, 축하한다! 형 고기가 날렸어! 내가 우리한테 뭐 하나 해줘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사주지 못했어요. 이 기회에 사주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야! 이틀 감사합니다! 오! 야, 이게 유디 차라고? 이거 진짜 차잖아. 진짜 대박. 아니, 괜찮으세요? 차 줘도 괜찮으세요? 주긴 왜 줘? 돈을 받아야 돼.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차네, 이거는. 와. 어떤가요? 네. 결제하신 소감이?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아, 오늘 제가 그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. 와. 그래야지, 당연히. 진짜 형 너무. 아, 축하해, 축하해. 와, 또 이거. 멋있다. 아, 인간관계. 인간관계 남겸도. 별명은 차사준 형이야, 차사준 형. 많은 좋은 것들 얻을 만큼 또 앞으로 우수 영상에서 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와. 가보겠습니다.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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